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메탈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어나운서를 제대로 할 날이 올 거예요. 며칠날 낼 거라고. 그리고 지금 30주년 베스트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저희들의 곡을 정말 총망라해서 굉장히 많은 곡들을 녹음하는 정말 큰 프로젝트예요. 30곡 이상이 녹음될 거고요. 네, 베스트 앨범만 들으면 다른 거 들을 필요 없다 뭐 이런 네, 그런 앨범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온 밴드 멤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음악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재즈부터 메탈까지 하는 엔지니어도 하는 기타리스트 하준! 자 그리고 저희 팀의 기둥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함으로써 안정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드럼의 김진원! 아, 이 화면은 나만 나오는 건가? 제가 사실 좀 아까 여기 노래하는데 너무 크게 저기 제 얼굴이 나오니까 아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숭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 베이스 나는 나비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베이스 박태희! 박수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아요? 아, 제가 괜히 영상 내기 해서 거기 집중력이 흐트러졌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자, 그리고 영국 사람이고요. 저희 팀에서 진짜 이 고향을 떠나서 15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기타리스트 스캇 헤로웰! 자, 그리고 저는 노래하는 윤두현입니다. 네. 예, 저는 지금 또 개인적으로 뮤지컬 한 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작곡가 이형훈, 고 이형훈 선생님의 곡들로 이루어진 주크박스 형태형 뮤지컬이고요. 올 가을에 진짜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뮤지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YB 음악 활동과는 사뭇 다른 곡들을 부를 수 있어서 저한테 너무 색다른 뮤지컬이고요. 그리고 이 공연은 10월 23일에 첫 공연이 올라가고 내년 1월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말고도 차지현 씨, 그 다음에 김호영 씨, 그 다음에 그 서원광 씨, 저기 저거예요. 저 포스터입니다, 바로. 네. 이런 대사가 있는데 비슷한. 네, 아무튼 그래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 좀 아쉬워서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곡 중에 한 곡을 원래도 저희가 하는 곡이긴 하지만 그 극 중에도 나오는 곡입니다. 이 곡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뮤지컬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지금 YB에게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Y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